한국화라고 하면 자연 풍경과 매란 국죽 등 전통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요. 현대인의 일상을 아주 그대로 그림으로 그리는 한국 화가가 있습니다. 김지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한복을 입은 채 그림을 그리는 여성, 화가 김현정 씨입니다. 김 씨의 작품에는 한복을 입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. 사실은 다 제 모습이에요. 제 자화상이고요. 근데 이제 한복이라는 게 그에 맞지 않는 좀 격한 행동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좀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. 먹과 물감 등을 이용해 그림을 그렸는데 현대인의 일상 속 순간을 포착했습니다. 한복을 입고 범퍼카를 타는 여성, 그리고 회전목마를 타는 여성 등 이번 전시에서는 파격적인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김현정 씨의 작품은 꼭 21세기 풍속화 같다는 반응이 많습니다. 한국화 하면은 약간 좀 재미없고 좀 심심하고 좀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현대 그런 거랑 다 섞여서 굉장히 좀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관람한 것 같아요. 한국화의 고정관념을 깬 그림들이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지수입니다.